내려서 나는 검정. 아, 그니까 둘 셋. 나는 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랑 끝나고 나서 검정. 저희는 지금 뮤직뱅크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어제 엠카 무대 잘 보셨나요? 엠카 저희 데뷔 첫 무대를 섰는데 너무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처음 생방송이라서 좀 떨려요. 자존 녹화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남은 힘을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입술을 안 빨려가지고 여기 안 지울게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안 지울게요. 아, 맞다. 사랑합니다. 원래 똥머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헤어를 바꿨어요. 이뻐요. 그 똥머리했던 이 리본, 왕리본을 잘라서 두 개가 됐어요, 이렇게. 예뻐요. 잘 어울린다요. 그쵸, 여러분? 이쁜데? 보이시나요? 역시 미완얼. 리본의 완성은 얼굴. 리본 자를 때 얼마나 슬펐는지. 마음 아프긴 해야겠다. 켈리야. 네. 오늘 머리에 석기시대 초콜릿 달았는데 어때요? 켈리가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네. 한번 보여드려야겠어. 진짜 어렵게 디테일 하는...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제가 여기 딸 때는 이렇게 네네네. 내리고 이렇게 위로 가고 네. 다시 와서 아, 네. 하나를 연결한 거예요? 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실제로 보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 오늘 쉐딩 안 그래서 샵 갔을 때 다른 선생님도 물어보셔요. 우와. 너무 신기해서. 대박이다. 문장. 무슨 느낌이야? 언니 나 진짜 저 이진아 달라졌거든요. 그랬나요? 어제는 엄청 밝게 그거 그냥 오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미래예요. 연습했어요. 지켜봐주세요. 네. 오늘 무대에서 확인하세요. 네. 저희 눈빛이 바뀝니다. 오, 아직 김희준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음악 중심. 입니다. 쇼 음악 중심 기대할 쇼쇼 쇼. 이 유리 선생님 몰랐는데. 어? 그러네. 여기 MC였네. 네. 그렇네요. MC셨네요. 한참 그거 완전... 하고 싶어서 맨날 그거만 하고 다녔었어요. 저도 저 옛날에 그 선배님 시판이 선배님이랑 같이 MC 붙였을 때 MC만 봤어요. 저도요. 쇼쇼쇼. 그러는 거 재밌어 보였어. 맞아요. 우리 미래에 둘이 하자. 좋아요. 저희 미래의 유망주입니다. MC 유망주. MC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그때 여자 두 분이 한 건 처음이었어요. 네. 최초였어요. 그 최초 다음에 우리가 하자요. 예. Yeah. 미래야. 네.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죠 지금? 이거요? 이거는 야구 농구복입니다. 아 맞다, 농구예요. 야구 아니다. 단단히 잘못했어. 이거 여기 트라이비라고 쓰거든요. 진짜요? 네. 이거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이거 할인. 곰돌이 목걸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오늘 약간 옷이 쌍꼼쌍꼼한데 저희의 표정은 또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런 옷 입었지만 카리스마 있는 표정, 반전 있는 매력을 보여드려야지. 그럼요, 그럼요. 저희만의 또 매력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제 머리를 조심히 보세요. 이거 제가 로카 그 쇼케이스 때 로카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제 눈에 맞았다가 저 지금 눈물 흘린 거 아세요, 모델에서? 한 대 맞으면 이제 날아가요. 나 진짜 맞아요. 내 머리에 내가 맞았다고 울었다니까 진짜 무대에서. 그 약간 호신용 같은 그런 존재. 저 오늘 많이 입었죠? 그래서 아까 샵에서 춤 췄어? 네. 안 붙여도 돼? 네. 뭘 붙였어? 뭘 붙였어요? 이니야. 응. 아까부터 이제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거 일단 펌프. 우리 그 뒷판 이 연결된가? 아까부터 이어보고 싶어. 근데 미래가 없어. 지나 빨리 이제.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저 진짜 잘 털어요. 털기 진짜 저 어제 잘못 털었어요. 그럼 자랑이다 자랑이야. 자랑이다. 자리 잡고 그런 장들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히면 잘 털어. 원단 단추 뒤집히면 털어주세요. 우리 나 이렇게 가.